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계나 연계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요. 근데 그것을 그 법칙을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거두도록 하나님의 자연계 법칙을 정하셨는데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 똑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살면 썩을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을 오늘 내가 거두고 먹고 있는 거고 미래는요?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이 내 미래가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가정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워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이제 좀 살만하다 내 시간 갖고 내 인생만을 살고 싶었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다 오라게 해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고 내가 빚을 좀 졌다. 내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빚을 남기고 죽을 수 없잖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랬대요. 아니 아버지가 사업에서 빚 졌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겠죠? 근데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제일 못 살아요. 제일 못 산 놈이 제일 액수를 많이 5천만 원 이렇게 적더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마지못해서 2천만 원 적더래요. 셋째가 1,500을 적고 딸이 1천만 원을 적어내더래요. 알았다.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오라겠어요. 오라게 해갖고 사실은 내가 빚진 것이 아니고 내가 유산이 조금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싸울 것 같아서 유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근데 너희들 지난번에 적은 액수에 5배 줄게. 5배. 공증까지 끝났어요. 제일 못 산 놈 5천만 원인데 너는 2억 5천. 2천만 원 너는 큰아들 1억. 셋째 1,500, 7,500. 딸 1천만 원 너 5천만 원. 끝. 근데 저는 그게 싫은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꼭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들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반석에 생수를 줬어요. 광야니까 어디 씨를 뿌릴 데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만나가 딱 안 내려요. 저는 만나도 주고 이것도 좀 주시면 썼는데 안 주셨을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고 파면 물이 나오고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 씨앗을 심고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은사나 능력 임해가지고 열매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을 합니다. 정복합니다. 그건 상급이거든요. 이걸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도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를 써야 내가 훈련이 돼야 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법칙을 주시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땀 흘리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아요.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루신다. 자,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오늘 씨앗을 심자
아, 물론 볍씨를 심으면 벼가 나오지요. 그럼 우리가 농사만 벼만 콩만 심고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이 씨앗을 심는 것일까? 여러분,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고 거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위가 아니라 내가 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말도 말대로 돼요. 말대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말하면 너희 말에 내 기회들을 향하겠다.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을 하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 말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한마디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한가? 너 가만히 잠자고 있어. 내가 전능하니까 다 해줄게. 그래 안 했어요? 75세에 본토지 아비브를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겠고 것이요 너를 복준 자 내가 복주고 저주한 저주하게 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 듣고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떠나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떠났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뭔가 씨앗을 내가 심는 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영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좋은 씨앗만 심어야 되는데 육체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갈 통해서 하나 응답도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85세에 이스마엘 나와버렸어요. 그게 지금 중동 아랍계통이 됐어요. 육체 씨앗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복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 그날은 고기 하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물을 찢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이 물이 맑아요. 그리고 밤에 토막질을 하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안 된대요.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데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가지고 두 배 잠기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어요. 뭡니까? 오늘 또 복받는 거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신대로 거두는 법칙이 야곱의 인생을 잠깐 볼게요.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었을 때에 이 형 에서의 노릇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속였죠?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야곱은 속임당한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자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늑둥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야 저 꿈꾸냐고 하더다 어떻게 된가 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 쳐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벗겨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혔어요. 짐승이 피를 묻혔고 아버지 이거 보시오. 뭐냐? 이거요. 요새 못같이 생겼는데 좀 보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심장 같은 내 아들이 찢겼도다. 내 아들이 짐승이 먹겠다. 울고불고 탄식했어요. 슬피 울며 나 음부로 갔다고 나 죽는다고 막 땅을 대굴려고 굶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가 아버지 속였지? 네 새끼가 너 속여? 이거잖아요. 근데 또 그가 라헬을 사랑하고 7년 머슴살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속임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단수 가던 놈은 라반은 10번이나 품삯하고 속여먹어. 꼭 그리 붙여버려. 20년 동안 빈털터리요. 너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해갖고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 생애가 뭔가 그대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맘만 먹어도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 죄를 범했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런가, 하나 용서했지만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까지 줬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러잖아요. 그 눈물, 그래서 칼이 네 집에 떠나야 한다. 그래서 왕자들이 칼 부린다고 싸움 나잖아요. 누구 잘못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가장이 있어요. 영적 가장. 그에서 자녀들이나 모두가 연결이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맞아 뺏었더니 그 피해에서 네가 지금 꼭 그대로 당하고 죽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 사랑을 뭘 좋아하실까요? 예배, 만남, 경배.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먹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여러분 씨앗에 가슴에 좀 뿌리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 이때 복 주고, 하나님은 복을 그냥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심고 사는 것은 믿음의 말씀 자꾸 듣고 읽고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얼굴 뵙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 사랑스러운 내 자식 꼭 깨안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이요 깨안는 시간이에요. 절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 금요, 새벽 예배, 하여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 예배, 아 집에서 기도 새벽 예배거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뻐 받은 거예요. 자, 이웃을 이웃처럼 사랑하라. 자, 내 몸처럼 사랑하다면 이웃이 아픔, 고통, 눈물을 같이 닦아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예, 구제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대 아껴도 가난할 뿐이다. 아이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아껴봐야 더 가난해진다. 구제를 좋아하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한 네가 윤택하리라. 남을 세워주고 네가 심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다. 주라 후위되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이게 말씀의 법칙인데, 구제하고 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됩니다. 다윗이 그가 시글락에 불타가지고 가장 위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어디로 간지 적군의 행로를 알 수가 없는데 길가에 애굽 병사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바쁜데 그걸 못 쳐다봐. 아니요. 그 병사를 치료할 때 그 병사 입에서 적군의 행로가 어디라고 다 가르쳐줘요. 오늘 내 옆에 쓰러져 죽어간 사람, 내 코도 석자네, 나 정신없어, 나 살 길 찾아야 돼. 거기가 너 축복이고 거기가 네 살 길이 거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 구제면 내가 복이 통내가 거기 있어. 그걸 하나님 보시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에 한 의사가 고백하는데 6.25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 청년이 맹장 수술하고 퇴원을 뭐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퇴원시켜주고 잘 치료해줬는데, 그 당시 공산당들은 이 부르자 계급, 부르자 계급 자본가계 의사, 변호사, 목사, 이든 이 교수 이런 사람들은 부르자 계급인데, 그 사람들은 딱 손보고 손에 못이 베기고 일꾼, 이게 프롤레타리아, 이게 농민들 이 사람 살리고 이 펜대 잡은 사람 죽이는 시대가 공산당들이에요. 의사가 무조건 죄 없이 잡혀간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인민재판에 죽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는데, 그때 죽는 순간에 한 청이 딱 맞고 피어나오면서 이분은 우리 플로렛 농민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맹장 수술해서 살려준 그 청년이 공산당 돼가지고 자기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는 장로님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우연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부 보시고 그 순간에 네가 심었던 거, 네가 살 길이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이. 이런 필리핀의 어느 장로님이 매년 가서 20년 동안 구제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필리핀에서 그 시민권을 줄 정도로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요, 그 소식을 듣고 어느 큰 사학가가
두 장남 두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미국 등록 그 뭐 다 해주고 전부 키워주더란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세계 제일 부자 록펠러가 53살 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가 알츠하이머라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부자 못해요. 비스킷 하나 못 먹은데 먹을 수가 없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갔는데 액자에 주는 자보다 받는 자 보겠다는 그 말씀을 평상시 봤던 그게 딱 눈에 들어들려. 근데 마침 여기서 막 소라는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봤더니 병원 담당자하고 환자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딸이 죽게 되는데 살려주고 봐야지 수술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병원 직원 입장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원합니다. 그저 아마 별 애원했겠지요. 어떻게 수술하고 살려만 좀 앞으로 돈벌 갚겠다 하겠죠.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딱 잘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에 이 록펠러가 빚을 불러고 빨리 대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 딸이 수술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딸이 살고 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희열이 오더래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희열 기쁨. 불치병에 이건 도저히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희열이 오고 기쁨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 나눠줘야 되겠다 막 나눠줘 구제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돕고 구제인데 이 록펠러 구제에 도움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편지가 오면 편지 읽으니까 기분 좋더래요. 그 기쁨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물론 4,900개 이상 교회 세우고 24개 종합대학을 세워주고 어마어마한 자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병이 나서버렸어. 은이 나선 줄 몰라. 기뻐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 치료한 거죠. 98세까지 살았던 거 아닙니까? 100세 가까이 산 록펠러. 뭘까요? 누가 치료했을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가난자 불쌍해서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진 하나님 떼어먹겠습니까? 반드시 줄 때 아끼는 마음 하지 말라 이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나눠준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주려고 보면 저 사람 게으러 터진 사람 저 사람 내가 주고 싶으면 없어 딱 마음이 막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자른 것도 하나님 은혜지 게으르고 그런 거 따지지 마. 그거 따지면 못 해요. 주고 싶어도 주고 싶으면 딱 마음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어라. 예,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니까. 두 번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인데 기도도 씨앗이란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말씀이 내 속에서 있으면 구하라는 거 이루라는 거. 자 여러분 비전은 말씀이 현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라고 성령 역사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참은 구원 준 것이 뜻이라더라도 내게 구해라 이런 말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났고 춤을 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싹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화가 나셨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얘기로 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결사적인 기도를 딱 막아버려. 아마 속으로 하나님이 모세야 고맙다 했을 거예요. 고맙다. 아브라함 약속을 버리겠어요. 그 기도, 그 중보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는 거. 중보기도가 의인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야 새벽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오후 2시 기도 뭐 이렇게 자꾸 기도시 8시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다 상달된데 특별히 자녀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 어려운 시대인데요. 내 자식 결혼 마음대로 시켜요? 아이고 옛날에 틀려요. 직장 마음대로 되어요? 학교 다니는데 지장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이 아이를 안 낳았습니까? 모두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못 봐도 부모가 기도로 심어놓으면 기도가 영적 저축 통장에 넣는 거예요. 통장에 빈 통장이 영적 빈 통장이고 기도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식이 언제 찾아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솔로몬이 잘못해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데 그래도 다이 네 아버지 때문에 봐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넘어가요. 그래도 부모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고 등 알고도 기도했죠. 이 싸움 무슨 싸움이냐? 마귀가 다니엘 기도만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식은 죽 먹듯이 삼켜버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사자고 냅시다. 이미 왕이 결제가 떨어졌는데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엿보고 있거든. 열어놓고 사자고 들어가려고 들어가요. 사자고 승리 이미 기도의 승리예요. 그만큼 절대 마귀는 기도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많은 사람이 지금 바쁘니까 기도 시간 빼먹고 바쁘니까 많이 해야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해야지. 이게 믿음 싸움이잖아요. 기도가 바로 심는 건데 심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이 아프리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 더운 지역에 흑인들하고 같이 산다는 자체야. 전염병에다가 이건 얼마나 성교사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에 맹수에 물려갖고 사자에 물려갖고 막 팔에 피가 나오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하는데 그가 그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한번 남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지쳐버리잖아요. 가족도 없어졌어. 위로도 받을 데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데려갑니까? 그리고 법적 주장권 낙심할 만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을 그것도 못 먹고 못 입고 고생만 죽어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무덤에 묻힐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되 저 같으면 그 정도면요. 아휴 너무합니다 하고 벌써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리빙스턴 유리한 점이 거기에서 불꽃이 튀깁니다. 사명의 불꽃이. 자기가 이거 마귀 역사라고 해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큰일 나면 그 전에 꼭 미리 알고 맞거든요. 아, 큰 역사가 나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큰 역사. 여러분 방에 마귀가 치고 힘들게 하면 아, 큰 복이 올라오구나. 마지막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기회에서 그 비전이 불타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해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한대요. 완전히 죽어본 거죠. 완전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사건 있죠. 자 이게 국가적으로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내기하자 송아지 각을 들었고 내기하자는데 이거 쉬운 겁니까? 하늘에 불이 쉽게 떨어집니까?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어요. 송아지 각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 송아지와 한 몸된 거예요. 오늘 하늘에 불 헌신 기도가 불이고 내 몸이 드린 건데 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성령의 불이 떨고 놀라운 역사는 어느 성까지 가야 된가? 거기까지! 네 목숨 내놓을 때까지! 기도와 죽어! 마귀가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만 안 도망가요. 끝까지 따라와요. 네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사망은 내 안 역사하면 생명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잖아요. 기적이 나잖아요. 리빙스턴 엘리야 뭡니까? 해산의 수고의 고통, 고난의 과정을 전부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라니 이 불이 무슨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근데 뭐냐면 이 불이 오기 위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통과해야 불이 오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 놓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 그러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주님의 육체를 깨뜨리고 죽어진 그 현장에 이 성지 흘러 내가 살만 지으리라 육체를 깨뜨려라 내가 죽어야 불이 온다. 성령의 불이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 내 심령이 불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헌신해서 울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여러분 사도바울 위대한 것이 뭡니까? 감옥에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검 지진이 나버렸고 착고가 불렸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에게 감옥에 매맞아갖고 갇혀있어요. 자, 기도고 찬미가 될까? 너 박목사 열곡만 찬양해라. 그러면 지진 나갖고 너 풀어줄게. 그러면 누가 못 옵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하는 상황에서 기도가 찬미해봐라.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거기 역사가 나는 거예요. 답을 다 주면 무슨 시험입니까? 시험, 여러분 시험 볼 때 절대 캄캄한 말도 안 해줍니다. 요새 봐, 2년만 꼭 잠만 넣고 국무총리인데 그 말 안 해줬어요. 안 해줘.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고 못되고 잘되고 못되고 그거 따지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감사하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니까 해라.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못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순종만 해. 순종만 해.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를 하셔요. 힘들어 거둡니다. 예수님은 팥죽 한 그릇 장내 팔아먹으면 비참한 자가 됐고 야곱은 그 장막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복을 받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대. 그러니까 신고 물을 주어야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은 신고 물 준 사람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신대요.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동의 같다는 것이 천사 안 시키고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달란트 비에서 다섯 둘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 달 안에만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세요? 당신 심지 않아서 거두고 약한 종아 얘 심지 않아서 거두냐?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냐? 그래서 너는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 안 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병이적도 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그 떡덩이 다섯 물고기 두 마리 그게 축사하시니까 오늘 오병이의 몸뚱이 내 몸이 오병이가 되고 거기에 축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복달라게 하지 불떨이 복들 어디다 복줘. 몸뚱아리도 안 와갖고 오병이가 없는 오병이는 내 몸이 내 있는 것 다 해서 여기 내놓고 하나님 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씨앗을 심어래. 너 독자 아깝지 심어봐. 나도 독자 예수를 줄게. 이 법칙이란 거 아십니까?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명사노니 네가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심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에 몰아가지 마느리라. 네 씨가 대제 괴물,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제 괴물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리리라. 이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보니까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 과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거치시고 우리 죄를 대속에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셀 수 있을지. 주님도 그 몸을 주시고 심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죄 오시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관제로 제사로 피를 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나의 땅을 갖고 왔다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마쳤으니 이제 우리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나만 아니고 주의 나타난 삶아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인생의 마지막 고백 나의 다리를 마치고 이제 죽음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쓰고 죽었어요. 마지막 결산 나의 다리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은 얼마 나 최선 다했습니다. 내 달려갈 길 저는 달려가자고 뛰자고 했거든요. 근데 걸어가자고 맨날 2시 기도에 뭔 기도 또 나오라고 특별 새벽에 얼마 전에 뭔가 또 오라고 맨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려가는 힘이 어디서 온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예, 포도밭에 일꾼 이 땅에 놀고 여행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포도밭에 3시, 6시, 9시, 11시, 11시는 지금 오후 5시인데 여러분 장터에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5시까지 서성거리고 장터에 누가 씁니까? 오전에 일당하고 쓰지. 해 넘어갔는데 1시간만 이러면 근데 누가 오후 5시에 누가 쓰냐고요. 근데 서성거리고 있는 그 마음 아십니까? 일당을 벌어야 내 새끼들 굶게 되니까 그걸 하나 좀 벌어갖고 가려고 5시에 써줄도 안 해. 써주도 않는 그 시간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마음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죽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요, 아, 3시에 온 사람 한다는 약속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하나 주니까, 먼저 온 사람 많이 줄 알았어요. 불평해요. 근데, 내가 선함 아까 보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오 5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고도시거든요. 한 시간밖에 없어요. 앞으로 일하면, 어? 곧 주님도 오시기도 하고, 이 짧은 한 시간 일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 뭐냐면, 감지덕지. 나를 불러줘서 감사해. 나를 써준 거 감사합니다. 나한테 일시키, 나를 써준 거 감, 안 써주면 어떡해라고, 어?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요, 지게꾼들이 많아서 지게꾼들, 택시 별로 없어요. 그 지게꾼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때는 가난해갖고 라면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 쌀도 못 사가지고 국수 한 다발 사가지고 저녁에 새끼들 먹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그 지게꾼은 심정 아냐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죽도록 충성을 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대요. 내 종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받은 자다.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삶을 드려서 심는 복된 자, 그 나라 밀로가 내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